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로그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로그인 기능을 세션 기능을 이용해서 만드는 법을 한번 해볼 건데요. 뭐 로그인 애플리케이션이라고는 하지만 요거는 취약점들이 이것저것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권장할 만한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뒤에서 우리가 인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울 때 이 인증을 처리해주는 여러 가지 오픈소스들을 사용을 해볼 겁니다. 예, 그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요건 이제 세션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또 로그인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동작하는가라는 그 흐름을 좀 파악하시는 거에 주안점을 두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어떻게 동작하는지 먼저 한번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정상적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서브밋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Egoing 이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뜨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 언제든지 접속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누구인지를 이 서비스가 알고 있는 상태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 세션이 날아가면서 예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 익명으로 접속한 상태가 됩니다. 로그인을 누르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잘못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없는 비밀번호예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there is no user 라고 하는 간단한 메시지가 나오는 그런 심플한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세션 수업에서 진행했던 예제 파일 app_session.js 파일 그 파일에다가 라우트를 추가할 건데요. 자, 우선 로그인하는 요 화면은 OAuth는 이제 authenticate의 약자예요. 인증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로그인이라고 하는 페이지입니다. 자, app.getAuthLogin function requestResponse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send 해서 hello login 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잘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접속하면 제가 리스폰스를 해야죠. 자, 다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login 이라는 화면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뭐 복잡하게 예. 뭐죠? 템플릿 같은 거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시죠. 우선 아웃풋이라고 하는 저는 문자열을 하나 만들고 이 아웃풋을 샌드 해가지고 웹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웹페이지의 내용은 요거 물결 밑에 있는 그레이브 액센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폼 태그를 일단 만들고 자 폼 태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폼 태그 만들었으니까 로그인하는 화면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p 태그로 paragraph input type은 text, name은 id, placeholder는 username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은 input type은 password 그리고 name은 패스워드. 아,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디도 전 유저네임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플레이스홀더는 패스워드. 그리고 이 태그는 p 태그 안에다가 넣어야죠. p 태그는 저는 줄바꿈을 하기 위해서 p 태그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한 줄로 쭉 폼이 나오거든요. 비기 싫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ptag input type은 submit 이렇게 해서 submit 버튼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submit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요 값들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 라는 것은 action이죠. action에서 저는 os의 로그인 이제 같은 페이지로 보낼 거예요. 그런데 get 방식이 아니라 post 방식으로 보내는 거죠.